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 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철학, 정책 등을 치열하게 묻고 따져야 합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인사에 대한 평가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와대의 인사 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7대 인사 기준으로 병력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76명, 즉 68%가 7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도 31명이었습니다.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을 내세워 위선을 부리다가 스스로 그 도덕성을 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 채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덩어리, 대국민 인사 테러, 망국 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말대로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많은 인사라면 청문을 통해 철저하게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박홍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와 검수완박 공개 토론을 피하더니 이번에 민주당이 청문회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과거 저희 당에서도 조국 사태 시기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주당은 보이콧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납득할 수 없다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 당시 저는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희 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합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정치적 신념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다면 청문회를 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합시다.